161번인데 가봅니다. It's a good thing there was so much clay in Greece. 이건 뭐 이건 같대. 난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건 이건 같대요.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 좋은 것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리스에 클레이가 많이 있었다. 클레이는 진흙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 클레이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ecause the Greeks, 그리스 사람들이 needed something to write on. 이건 얘들아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paper to write on.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뭐뭐 위에다가 쓸 해가지고 이 투형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on 뒤에 something이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 위에다가 쓸 뭔가를 갖고 있었다는 거. 그게 뭐야? 점토판이라 이거 아니야? 태블릿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면 태블릿 PC야. 태블릿은 원래 판판한 돌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석판. 그런 모양으로 했다고 태블릿이라고 하잖아요. They didn't have a papyrus라고 해서 이건 종이 아니야? 이집트 사람들처럼 패피루스도 없었고 they hadn't learned 몰랐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to make paper from rags 넝마를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거뭐 처음에 종이는 뭐 그렇게 만들었는가 보죠 나무 갈아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어쨌든 like the Chinese 같은 게 없었는데 but the Greeks could use clay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to make tablets 태블릿이 뭐냐고 flat pieces of clay 무슨 황토의 평평한 조각이란 말인데 예, 석판을 말해요 보통 They marked 표시했어요. Wet clay tablets with things 뭘 가지고 whose record they wanted to keep 이렇게 되는데 which는 뒤에 불완전문이 나와야 되고요. whose는 뒤에 완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which라는 명사가 things인데 things 아니면 tablets 아니야. 그게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 어디서부터? record they wanted to keep이란 말 어딘가에 휘치가 답이라면 태블릿 같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레코드는 뭐예요? 아니, 레코드가 들어갈 자리가 있잖아 어디야? 아까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써놨잖아요 킵의 목적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원래 문장 어순이 뭐야? They wanted to keep record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들은 기록을 유지하길 원했었다 완전문이네요 누구의 기록인데 한정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록이겠죠 아니면 그것의 기록이겠지만 어쨌든 휘치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예요. 휘치는 태블릿 아니면은 things인데 뭐라고 생각하니 형 씨? 휘치가 태블릿이나 things인데 그게 들어갈 자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야? keep 다음에 record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명사인데 주어 앞에 record가 명사야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서 네모가로 닫혔잖아요. whose가 맞아 휘치가 맞으니까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주어 동사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뭔가 도치되어 있으니 이 명사가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완전문 돼버리잖아요 완비죠 실제로는 A record gun, The record gun, My record gun 레코드 앞에 한정사가 없어요 후스가 나오는 게 맞죠 된거 같아? 예 아. 휘치를 한정사로 보면 되지 않냐? 얘도 한정사, 여기 한정사 있죠, 그쵸? 그러면은, 그것의 기록이라는 건데, 봐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그 진흙, 석판, 좋아. 석판이라고 하는 거의 기록이에요. 석판이라는 기록이 아니라 어떤 기록이 나와야 돼. 어떤 기록. 역사. 알렉산더가 쳐들어왔다. 뭐 이런 역사가 되는데, 석판을 가지고 석판이란 기록이 그들이 남기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 이 석판은 해가 동쪽에 떴을 때 만들어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니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휘치가. 그것도 좋은 추라예요. 맞는 추라예요. 한정사가 있으니까. 더 맞는 개념은 후수가 맞지 않냐. 예. 좋은 얘기예요. 순간 뜨끔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정사가 있거든, 휘치도. 휘치하고 왓하고 후수가 WH로 시작하는 한정사 세 개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격하고 관사. 한정사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한정사에 Whose name is John? 그럼 얘가 한정사란 말이야. 또, which name, 아니, which는 너무 어거지. Which one is
yours. 어느 게 너의 것이냐? 이거 한정사란 말이야. 명사도 있지만, what kind of books he 의문문을 써야 되는데. What kind of books does 저거 위에 거하고 비슷한 걸 맞출게. 아, 저 위에 있는 문장 때문에 이것을 배우는 거야. What kind of books does he have? 예, 저 위에 있는 문장하고 맞추려고 지금 이 문장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황 씨한테 설명했던 얘기가 뭐냐면, 얘가 어쨌든 주어 동사 부분이란 말이야. 얘는 사라지고 없는 거잖아. have가 앞으로 못 튀어나가서 he 대신에 have 대신에 does가 튀어나온 건데, 어쨌든 have에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선생님, what이 맞는지 다른 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what kind of books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뭐 하는 건데요? 잘 봐. What kind of books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He has kind of books란 말이야. 여기도 뭐야? They wanted.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주어 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라 뒤로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 명사란 얘기, 동사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어 동사 앞에 있으니까. 왜요? 아니, 주어 동사 앞에 있잖아, 얘가. What kind of books가. 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얘가 없으면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he has kind of books에서 되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 완전문 같단 말이야. have의 목적어가 kind란 명사가 나왔으니까. kind가 명사잖아요, 지금 종류. 결국은 얘가 한정사가 돼서 얘가 통째로 뒤로 가버린단 말이야. he has some kind of books.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what이 한정사가 되고 얘가 주어 동사 다음으로 어쨌든 가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레코드가 주어 동사 다음 어딘가로 가야 돼요. 그 킵인데 킵의 목적어가 있으니까 완전문 나오는데 휘치가 한정사면 어떻게 해요? 해석이 안 된다, 그거는.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어에 W로 H를 시작한 한정사가 세개 있고요. 그리고 또두 개가 뭐야? 소유격하고 관사. 아, 물론 이거 말고도 있어. 디스도 한정사로 쓰이고 막 그래요. 어쨌든 너희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건요 다섯 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정사 다섯 개 뭐야? 그럼 WH로 시작하는 거세 개, 한글로 시작하는 거두 개, 뭐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었어? 얘들이 다 플러스 완비다. 이걸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간고사 때.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뭐 이런 거 나오면 그 평소문으로 바꿔.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마더텅 하면서 익힌 거 중간 기말고사 스프링 하면서 또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뇌구조가 되면 좀 편해요. 나중에 네가 영작하거나 할 때. 뇌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예, 해석은 뒤에 있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안 돼요. 얘는 사설 모의고사 할 거야. 4월달이니까 사설이겠죠. 3, 6, 9, 11월달이 나와야 그게 학력평가하고, 물론 3, 6, 9, 11에도 사설이 있긴 하지만 얘는 사설이 확실해요. 이렇게 시험 내면 욕먹어 얘들아.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를 낸게 아니라 현재 분사하고 과거형을 냈어.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욕먹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시험 문제. 시험 내고 욕먹어요. 자동사고요. 딱딱해 졌다. 끝. 이거네. 동필이에요, 동필. 갑니다. Yeah, 이거 지금 그거 아닌 지금 막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비행사 고사인가 하는 사람하고 어떤 여자하고 마지막에 갔다가 고사인가가 스파이 혐의로 탈락하고 김소은이냐? 최초의 우주에 나갔던 한국 여자분이 예, 그분이 된 경위가 나오네요. 결국은 그 여자분이 됐죠. 그 여자분이 그 러시아 그 저기 뭐야 우주정거장 가가지고 Fly Me to the Moon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예, 가사가 다 틀려요. 뭐 그랬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럼 뭐 노래 가사 모른다고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를 틀리게 부르길래 어헤이 이랬던 기억이 나네. 그럼 어때? 우리나라 최초로 대기권 밖에 나간 분인데 갑시다. It seemed as if 이거는 뭐 as if 가정법 얘기인데 별게 없고요.
참여하는 거죠. 이제 스페이스 개발에 계속 갑니다. 코리아, 그러니까 수일치 문제인데, 그러니까 소유격 수일치 종종 나와요.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도 종종 나와요. 우주로 보내는 첫 번째 계획이 첫 번째로 우주로 보내는 거다. 나중에 이제 이해를 증가시키고, 예, 해야죠. 쓸데없는 돈 같지만 그돈 가지고 세상에 별시가 돈도 도는 게 맞지 않냐? 아, 할건 해야죠. 어떡합니까? It must use science and technology to become more prosperous. EV 형제라, prosperous라는 형용사 나온 거야. 번영하는 prosperous, prosper가 번성하다 아니야? 명사형 prosperity. 그러므로 issued encourage. O2라서 이게 답이야 세상에. O2 외우고 살아야 되는 건 언제든지 강조합니다. 투부정사로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됩니다. 가자. 병아리 콩이래요. 얘는 분사구문 나와야 되고, 문장이 끝났잖아. 몇 단식이야? 1부 1로 문장이 끝났잖아요? 어분 품사가 뭔가요? 부사겠지 뭐. 예, 저거. With stand은 뭐야 뜻이? 그러니까, with가 뒤, stand가 assist. 이거 아니야? 뒤로 서 있다. 즉, 등지고 서 있다. 저항하다 아니야? resist? with가 어근이 뒤에요. with stand, with hold, with draw. 그세 개밖에 없어요, 고3까지. 능률에서 다해서. 얘는 동명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명사 다음에 명사가 못 나와요. 그래서 얘가 답이죠. 좋은 문제예요. 전에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했니? 학교에서 1문제를 냈었는데, answer 했냐, 뭐 했냐. 그거 냈었는데, 어떤 애가, 여기서 thank you for the answer라고 answering 이렇게 돼 있는데 answering이 맞아요. 뒤에 my question 이렇게 나오면은 근데 어떤 애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둘다 답이래. 왜? 그랬더니만 다에는 전치사인데 얘는 명사고 얘는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라는 거야. 둘다 답이라는 거야. 뒤에 water 때문에 얘가 답이야. 그랬더니만 아닌 것 같다고 원어민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도 되냐 그래서 가서 여쭤보고 나한테 꼭 다시 와. 그랬는데 안 왔다고 얘기했죠. 공부 좀 한다는 놈이 고1인가 그랬을 거야. 공부 좀 한다는 놈이 버릇이 없어요. 가자. 아니, 질문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라고.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겠다는 말을 왜 나한테 하고 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다른 선생님 물어보든가 말든가. 다른 선생님 물어보고 가도 되죠. 어, 꼭 다시 와. 안 오더라고.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냐, 황씨? 예, 똑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제발 그때가 기억나게. 얘는 왜 나온 거야? 이거 단수라서 어필쓰고요. 인플레이트는 뭐니? 이게 봐봐. 타이어 같은 데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잖아요? 펑크가 나 찢어져가지고, 타이어가. 타이어인데, 이게 플랫해졌다고요, 플랫. 그래서 I got a flat tire 그러면 어우 나 평평한 타이어 갖고 있어. 즉내차 펑크 났어 이 말이거든. 펑크 난 데다 뭐 해야 돼?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인플레이트가 뜻이 뭐야 그래서? 인플레이트가 이렇게 되나? 예, 이거 들어가야 맞아요. 인플레이트가 뭐야? 팽창시키다요 이거. 팽창시키던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야? 이 수정 테이프의 값이 오늘 갔더니만 1,000원인데 내일 갔더니만 10,000원이란 말이야. 값이 팽창돼 버렸다고.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인플레이션이란 말은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디플레이션도 있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있고 하여튼 나오면 경기 안 좋은 거야. 전문적인 얘기는 경제 시간에 들으세요. 갑니다. Arranged marriage가 여기 이제 arranged란 말이 나와가지고 근데 얘가 이제 중매 결혼이에요. 서양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뭐 있다면 옛날에 있었다면 어떤 개념으로 있는 거냐면 어떤 개념으로 있는 거냐면 이 뭐시기야 그 귀족들끼리
그때는 그랬죠.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게 좀 있죠. 중매 결혼이 있죠. 이게 근데 부모님이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이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선을 봐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돈돼 있는 누군가에서 정돈된 결혼이라는 뜻이죠. Arranged예요. 그러면 연애 결혼은 뭐예요? 그런 말 없어 얘들아. 영어에 그런 말 없어. 있으면 아마 어거지로 만든 말일 테고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결혼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우연히 만나가지고 운명처럼 만나가지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지 연애 결혼할 말이 없어요.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이거 아니야. 아직도 불행하게 살고 있죠. 블루투스는 무슨 왕 이름인가 거기에서 따온 이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겠죠. 설마 영어 이름을 썼겠었는데 따온 이름인가. 예를 들어서 푸른 이? 뭐 이런 게 있는가 보죠. 그런 의미의 어떤 왕이 있었는가 보죠. 근데 이게 이제 와이어리스 네트워킹 프로토콜인데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데이트 상대를 찾게 하는 거고요. 얼라하고 O2라서 to find 나온 건 얘하고 똑같은 거야. O2 외워야 돼요. 네임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거 니네가 네임 드라마를 봤을 때 이게 떠오르는 게 너한테 유리해. Called, named, marked, titled, regarded, considered, thought, believed, elected 뭐뭐로 선출되었지. 이게 떠오르는 게 너한테 유리해요. 이게 여기에 who was가 생각됐으니까 was하고 named의 ed가 수, 얘가 수동태. 그래서 뒤에 무가 나오는 거고 얘가 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네임이 타동사로 뭐뭐의 이름을 짓다인데 이렇게 되면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서 짓다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아들의 이름을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네임드 애프터가 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요 Who helped with communication between tribes? 종족들 사이에 예, 의사소통을 도왔던 사람이고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러니까 makes가 돼야죠. 그렇죠. 현재형이니까. 예, 개인들이 접근하게 오형 사역이라 목적어 단위 목적격 보호가 오형 사역이라 서로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게 해주니까 연애 경험이 많아졌네요. 나머지 뭐 얘도 나오네요. 수일치인데 소유격의 수일치는 종종 나와요. 164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